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너 바로 옆에 수민아. 어. 오빠 방송 중이야. 아 그래? 어. 강아지. 어 누구가 얘기야? 친구. 우와 우리 토리랑 똑같은 애네? 안녕. 아이고 세상에. 어이구 넌 애기구나 애기. 어머. 어이 넌 애기구나. 오 세상에. 아이고 예뻐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오빠 강아지 뭐 키우지? 얘 이 웰시코 똑같은 웰시? 건데. 어. 얘보다 덩치 엄청 커. 얘, 아 진짜? 얘는 날씬한 거. 아 그래? 얘는만 돼지. 어 오줌 싸려고 하는 거. 야 너 아까 나올 때 웃음 쌌잖아. 오 세상에. 오이구. 야 너 방송 타네. 예쁘게 생겼다 야 너. 어? 아이고. 어 얘 꼬리가 좀 기네. 우리 애는 완전 싹둑 잘려 있는데. 돼지라서 돼지 꼬리인가 보지. 오줌 쌀라. 야 이마 응하면 안 돼. 응안 안 할 거야. 나와. 얘 응안 안 할 거야. 어, 전화 온다. 진짜 찜.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찜. 아 이거 어? 나와 진짜 일로 와봐. 잘 나와. 아! 잘 나와. 아 이거 그거구나 셀카. 어 셀카로 셀카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어. 너 나 할 거야? 여자 세 명이래. 이게 뭔데? 이거? 아, 저 방송 아 그냥 방송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 아 트위치. 가자. 그냥 어떡할지 수업 갈 건데. 몰라. 가고 싶구야. 수원? 어. 우리 수원 가기로 했어? 사실 모르는데 이 남자친구가 수원에서 일하거든. 남자친구가 있어? 전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 여기. 아. 어, 야 친구분은 빨리 쳐냈어. 얘는 어때? 괜찮아? 괜찮아? 없대. 어, 친구분은 빨리 일찌감치 쳐냈고. 대실을 우리 야 이제 지금 시간 대실 안 되지. 그렇지. 숙박으로 가야지. 후진하는 모습 여성스럽군요. 오늘 머리가 너무 뻗쳤어. 후진할 때 남자 여기 딱 잡고 이제 딱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아 그래. 아, 잘하지네요 또. 아, 멋있게 말이야. 아유 좁아. 아유. 잠깐만, 이 차가 너무 좁은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니, 너무 좁아. 아니, 잠깐만. 아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 너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오라버니가 희생한 거야. 아 오늘 머리 이쁜데? 어? 원래 이쁜데? 아 그렇긴 하지. 미안해. 미안한 잘데 없어. 갈데 없어. 어, 잘 때는 저쪽에 많거든. 어. 아니야. 아 여러분, 아 이 친구 방송 감이 있어. 우와. 아 육즙 통삼겹 먹자. 육즙 통삼겹에다가 한우 등심 하나 시켜야겠다. 놀랜 비네. 비네? 현장찌개. 잠시만. 그 다음에 현장찌개. 개새끼 아니 개새끼. 좀 그렇다, 걔. 수민아, 너가 진짜. 내가 이렇게. 사람이었는데? 아니, 의도적이 아닌데, 이게. 어? 그러니까. 마늘을 이렇게 먹은 거 사장님한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아 네. 아 저 여기 옛날에 자주 왔다가 못 왔거든요. 새 샌드가 TV라고 사장님이 유튜브에 댕겨가지고 네. 오면은 음료수 같은 거 막 서비스 주던데.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음료수 노리는. 네. 한우. 아야.
고기를 바라보는 수빈. 와, 맛있겠다. 아, 원래 한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아, 이게 육즙이 팍팍 나오는데, 팍팍. 나 찍는 거야? 와, 맛있겠다. 러브 싸움 한번 해야 돼. 아이, 언제 저 이거 러브. 아이, 무슨 러브 싸움. 산에서 거리 두기 하고 있어, 임마. 지금 거리 두고 있잖아. 머리 누구 있잖아 지금. 야, 수빈아 이쁘게 나온다.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 아, 잘 먹네. 고기에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지금. 수빈아 듣고 있지? 아, 잘 먹네. 고기만.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 이러면 내가 이게 뭐 하냐. 이거 내 사주는 거야, 이거. 내 사주는 거야, 이거. 배 많이 고팠나 보구나. 너무 집중하는데, 이거. 여기 여러분들, 삼육가. 여기 천안 오면 한 번씩 꼭 와야 돼. 와, 미쳤다 이거. 아이, 개새끼 아니야 이거.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거? 거꾸로 촬영하셔야 돼. 꽃상교. 아, 꽃상교. 아, 이거 개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개새끼라고 하는 손님. 아, 그쵸, 예. 꽃상교비래요 여러분들. 꽃상교비랍니다. 예. 와,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죠. 예. 먹는다. 오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온 거냐? 먹는 게 전투적인데 그냥. 다시 노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저걸 누가 꽃삼겹으로 봐? 개새끼지. 굳이 이걸 누가 꽃삼겹으로? 와, 홍보야 미쳤다. 대박이다. 와, 파츠 우져버렸다. 와. 파츠. 여러분들, 천안은 삼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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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땡큐. 음료수 한 개 받으려고 처절하네. 받으려고 했는데 안 주네. 이상하네. 이 줄게 됐는데. 자, 닉네임들이 또 막 찾고. 땡큐 땡큐 땡큐. 직원이 과연 좋아할까? 할 일만 많아질 텐데 주고 싶던 음료수도 주기 좋아해, 싫겠네. 좋아해. 내가 이렇게 공부해주면 좋아해. 어? 여기 딱 이렇게 먹고서 여러분들 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 딱 먹고. 냉면 딱 한. 한우.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지? 미쳤네. 이게 없어. 내 말이 들었어. 처음 와봤어? 어. 여기 되게 맛있어, 여기 진짜. 여기 베이커야, 베이커. 초장에서 맛있게. 이제 일로 와야겠다. 사람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야. 너무 싸 못하게 쌈을 다 여기다 넣어버렸어. 홍치거리 할 거면 여기서 사전 차단 해놨어요. 사전 차단 해버렸어. 아, 여기 사람 꽉 찼어, 지금. 이걸 싸서 먹으래. 흐물흐물한 거야. 그래서 뒷사람 언제 주는 거야? 근데 기름 언제 주는 거야? 먹었어? 응. 이거 뭐 이거 들어온 건데? 왜 갔어? 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조백이 누나. 어머니께도 맛있는 한우 사드린 거지? 드렸어 임마, 사드렸어. 나 얼마나 효도를 많이 했는데. 밥 먹고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밥 먹었으면 쉬어야지. 아, 같이 쉬자. 아이. 근데 이건 뭐야? 우야? 우야? 응. 이게 뭔데? 아, 우야. 우야. 아. 예를 들어서 수빈이가 막 티 딱 달라붙는 거 있으면 우야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 이건 좋아하려나? 어? 내가 또 장난 없어. 또 내가 좋아하지. 오빠 귀 좀 세워줘. 아, 다음에 예약 받았어. 오빠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크잖아. 아마 어, 아마 어. 정말 키. 어, 아, 키도 커. 키도 되게 큰 편이야, 그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실제로 두백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이따가 전신샷. 보여주자. 거울 사서. 이제 뭘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해. 뭔가 보여도 돼, 그런 거야. 걸릴까봐 두려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오, 안녕하세요. 촬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여줘? 야, 이거, 어, 이거 나만 볼 거야. 이게 누구야? 다시 봐, 다시 봐. 나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잠깐만. 잠깐만, 아, 보여도 돼? 야, 이거 좁은데? 와, 아니, 이게. 나 평소에 오빠가 너를 진짜 굉장히 많이 아끼고.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라 항상 그랬어. 나는 진짜. 항상.
어, 항상 너, 너만을 그리워했다. 너만을 생각했다, 내가. 너만 그리워하고, 대가리 속에 너 생각했다. 내가 항상 방송할 때도 맨날 우리 수빈이 막 이러면서 맨날 방송할 때.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너 알아. 나 알아? 알지. 내가 맨날 방송에 우리 수빈이, 우리 수빈이 막 이러면서. 손주까지 생각했어. 아, 그래, 그, 어. 그 콜라 몰래? 사이다 몰래?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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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거 마시고 우리 사귀는 것도. 된장찌개는 서비스로. 아, 된장찌 서비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얼마 나왔죠? 7만 2천 원. 예? 와우. 얼마 나왔다고요? 7만 2천 원. 7만 2천 원. 수민 집에 몇 시까지 가면 돼?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몇 가지 하고, 어. 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서 너무 급해. 매우 급해. 지금, 어, 급한 일이 생겨. 어, 급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아. 어, 급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어, 스무스한 일이 생겼어요. 어. 스무스한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면 실망이야. 그래서 부드러운. 언니랑 언니랑 오빠야 오빠야 언니랑 언니 뽑기하고 가세요. 오빠인데 아 안 보인다. 저거 찍으려고 저거. 태풍 마스 마스 좋아하니? 아니 근데 왜 이거 그 뭐야? 진짜 마사지 받는 거야 이거 마사지 그. 어 마사지 컨텐츠 어때? 어 그 기가 막히지 아주. 아 어. 지려버리죠. 서로 해주기. 전신. 아로마로? 아이 잠깐. 수빈이가 어 여기 난 몰랐는데 드립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어 이거 내가 방송의 허점이라고? 너 방송을 잘하겠다 진짜. 커피숍 이 근처에 어디 있을까? 없어 여기. 여기 없어? 어 여기 칵테일 먹는데. 그래? 음주 안 돼. 음주 안 돼? 알았어. 어. 아니 나 어차피 술 못 먹으니까. 나도 알쓰잖아. 얼마 마시는데? 나 소주는 한 잔도 못 먹고 어. 맥주 두 병?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먹으면 오빠 이러지. 술집이 많네. 어 술집이 많아. 매겨. 오늘 벌컥벌컥 마셔야겠네. 내가 뒤로 갈게. 오빠 키 커 보이게. 어, 아니야 옆에 옆에 있어도 옆에 와봐. 어 그렇지 그렇지. 딱 좋은 키네. 아 좋았어. 에이, 서봐 괜찮아. 서 괜찮아. 뒤로 가 뒤로 가. 여기는 안 되겠어. 응. 어 귀여워. 아 사줄까? 사주세요. 어 그래. 어 야. 진짜 사줄 거야? 아 그래. 어. 5,900원이다. 5,900원. 어 나 이 정도 살 수 있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남자야 나. 어, 어 귀엽다 이거. 어. 5,900원 쌉 가능이지. 자모플렉스. 아 아껴서 잘 입고. 어. 이제 카페에서 이제 갈아입으면 되는 거야? 카페에서 갈아입으면 큰일 나. 카페에서 갈아입으면 신고당해. 어. 큰일 나. 입을 때마다 이제 오라버니 생각하면 돼요. 야호! 커피 내가 살게. 아, 진짜? 어. 남자가 밥을 사면은 여자 커피 사는 이런, 어, 훌륭한 여자. 네? 드실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이거 행운의 쪽지 뽑아. 이게 뭔데, 행운의 쪽지? 나는 핑크. 나도 핑크. 보여줘. 어, 역시 핑크가 짱이지. 우리들만의 공간이야. 아무도 없어. 어디가 안 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어. 오늘은 스스로를 엄청나게 믿어주고 자신감을 가지러 망설이며 기죽어 있다가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망설이다가 아 그래? 나 엄청 길어. 망설이다가 잠깐만 아까운 기회를 놓쳤어. 아까운 기회를 놓쳤어. 갑자기 혀 얘기가 나오지? 탈무드에서도 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칼보다 상대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하지만 가급적 고개만 끄덕이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군가와 다퉈야 한다면 그것에서 자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는 집중하고 어쨌든 오빠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래. 좋은 얘기 좀 해줘봐. 할 얘기가 없어. 없어. 미안. 아, 괜찮아. 고민했어.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고민, 아, 그 뭐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우리는 그 뭐냐, 그걸로 만났어. 아, 내가 하이디어 1선 때, 거기서 만났거든. 근데 천안 사는 친구야.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연을 잇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 가리대요. 하이디어 됐잖아. 아, 중학생 아니야, 임마, 이 자식아. 무슨 중학생이야. 그때 네가 20살 초반이었지? 아니? 그래? 나 민자였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야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게 그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아, 저 쓰레기네. 왜 안 나와? 진동기래. 그러네. 진동기. 아니 여기 써 있어요. 말레 게스트. 일상생활 가능해 이 자식아. 오, 진동! 좀 센데, 이거. 아니, 내가 바꿀게, 그 동료 친구 떴단 말이야. 맞아. 어떤, 나 아는 오빠가 오빠랑 사진 찍은 거 보고 엄마 이쁘다고 그랬다. 아, 맞아. 아, 내가 이 친구랑 저번 주 만나가지고 사진 다 찍었거든? 근데. 엄마, 어머니 미인이시다 이랬잖아. 지금 어머니 미인이시다. 뭐, 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재밌게. 처음에 만나서 뭐 했어? 오래방 갔어, 밥 먹고. 진짜? 와, 그걸 기억해? 아, 기억하지. 그때 옷 스타일도 약간 조금 이제. 그때 좀 야하게 입었어. 좀 노출, 그것도 입고 해가지고. 얘가 그때 그 뭐냐. 그 하이드웨어에 올렸던 사진들이, 야, 완전 그냥 진짜 완전 오우야, 야, 와. 어느 조건 누구심? 오늘부터 1일인 사람이에요. 응? 왜? 이거 치워요. 아, 안 돼. 땡큐. 너 영원이야?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뭐 했냐면은 나 터미널 거기 탐탐해서 왔어. 그래? 야, 기억력 쩐다. 크루즈 얼마 산지도. 맞아, 오빠 차 크루즈였어. 크루즈 그 산지도 얼마 안 된 거 가오 잡으면서 몰면서 증장이를 입었을 거야. 기억났어. 맞아. 증상이 그 뭐야. 그때 오빠 몸 좋았는데. 지금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알지? 딱 보면 몰라요? 아니야, 모를 거야. 얘 모를 거야.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아주. 그렇지 뭐? 이거 하나만. 여기? 이거 뭐 하는 건데? 뭐? 이게 그 여기 뭐 하는 거지? 어? 이게 그 있어 그 전완근이라고. 조용히 해 이 자식들아 이게. 아, 오투잼 하고 싶다. 오투잼 알아? 알지. 오빠 오투잼 선수였어. 진짜?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랬어. 진짜. 문화부 장관상 그거 받았어.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진짜로? 나 국대 출신이야. 땡큐. 원래 오늘 공포게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뭐 땡땡거려. 너 공포게임 같은 거 좋아하니? 난 완전 좋아하지. 아, 진짜? 너 무서운 거 같은 거 좋아하지? 무서워. 난 징그러운 거 무서운 거 다 좋아하지. 다 그냥 이게 놀리는 거지. 매너짜리 와. 각이다.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벌금 10만원 내기로 공포게임 가자. 나중에 공포게임이나 한번 같이 해볼래? 그래. 우리 집에 놀러와. 땡큐. 그래, 이번엔 좀 잘해봐. 저번처럼 1년을 통으로 내다버리지 말고. 역시 너희 근본은 하이데어 아니겠니? 여중생 시모카 등등 하이데어 타율 100%네. 아, 근데 진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끊고야 돼. 이쯤에서 뱅송 배무리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방송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요. 다음에는 오빠 집에서. 그렇지. 다음에는 오빠 집에서 이제 비키. 다음에 더 이쁘게. 빠빠.